왜? 화면보다 실물이 더 나아요? 억경 씨 몸속에 있던 중화항체, 그 중화항체라는 게 뭐냐면,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열심히 싸우는 이 항체들이 있어요. 바이러스를 중화시킨다. 중화라는 건 또 뭐냐면,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궁금한 게 많을 텐데.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. 복제. 복제 했냐고요? 예, 억이영 씨 몸속에 있는 중화항체를 복제해서 지금 사람들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. 예전에 바이러스성 폐렴을 알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? 예. 완치 판정 받았고요. 혹시 그 이후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뭐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예전에 바이러스성 폐렴 알았을 때하고 비슷한 증상 뭐 없었어요? 답답하고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도.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재발한 걸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좀 해봅시다.